자, 이제 세 번째가 된 토모의 그 쫑파티 인터뷰가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인터뷰가 아니고요. 소감입니다. 아, 이제 웨딩도 끝났는데요.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. 그 아쉬움과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라는 마음과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말하자면 소맥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그, 애매모호한.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. 하여튼 간에,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, 많은 응원 고맙고요. 사랑도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말이 안 나오네요 이제.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. 그리고 좋은 모습 보여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웨딩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무슨 다음 작품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오늘까지 어디로 왔어요? 하나, 둘. 밥 먹고 따면 안 돼요? 네. 안녕하세요. 한승우입니다. 아, 드디어 드라마가 끝났습니다. 정말 우리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, 그리고 또 감독님들, 다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. 참, 열심히 한 만큼 아쉬움도 되게 많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. 아쉽기도 하지만,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, 너무나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, 특히나 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, 예. 많은 분들,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,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인연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9월 18일 날 지금 처음 찍는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명세민이고요. 정말 이렇게 우리가 더운 여름에 만나서 이렇게 추울 때까지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또 힘들어하면서 재밌어 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. 정말. 떠날 작품으로 잊지 못할 작품일 것 같고 또 여러 스태프분들도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 배우들을 위해서 작품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신 스태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우리 다음에 또 뵈면 정말 밝은 얼굴로 행복하게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부터 조촐 알라마 웨딩 종방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! 많이 드세요. 수고했습니다. 네, 어쨌든 저기 사고 없이 다 너무 잘 마무리된 것 같고요.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아마 웨딩 드라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제일 못한 것 같은데요. 소문 내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
그리고 감동이 전해지는 훌륭한 영상을 만들어주시고 또 멋지게 편집해서 완성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한 분 한 분께도 꼭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아니, 두 주 언니 두 주 언니를 다 엄마가 맛있게 했는데.